겁나 두껍다. 도라지? 콩나물? 누군지? 아, 청국장 진짜 맛있어. 청국장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도전해볼 법해요. 요즘 보기 힘든 국산 콩국장이니까. 아. 잠만 보여 찍어. 와갖고 이제 다 구워주는 거야. 우리가 끄면은 먹고 안에까지 못 익혀. 저희도 원래 1호점에 있을 때는 안 구워드리다가, 네. 저희는 고기를 제가 하루 보통 3시간? 4시간을 고기 사러 다니거든요. 12대 넘게 다녀요. 왜냐면 메인집이 있지만 메인집에서 매일매일 고기가 좋을 수 없으니까 매일 다니면서 매일 사는데,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매일 자는 고기를 다 태워먹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구워 먹을지 그런 느낌. 아깝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못 굽는다니까. 두꺼운 고기, 두꺼운 걸 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연탁들 고기 구우기가 안 좋아요. 그거는 맛있긴 한데 골라서 끓음 생기니까. 치기보다, 네. 보세요. 여기에, 이 갈비뼈에요. 갈비뼈에 갈비살이 붙어 있어요. 아. 그 위에 덧살이 있어요. 그 위에 삼겹살, 막 그런 고기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올려서 쓰는 거예요. 아. 올려서 쓰고, 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비. 갈비살, 삼겹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기 말고 여기 위쪽은 또 덧살이 있어요. 근데 그 덧살을 쓰면 퍽퍽해. 좋은 흰색 고기 된 돼지고기 있죠. 맞아. 머리에서 퍽퍽한 고기. 우리 많이 먹어봤어요. 여기다 넣어도 퍽퍽한 고기. 그런 고기는 여기서 이렇게 직화로 구우면 퍽퍽해서 못 먹어요. 돼지 갈비살은 기름이 거의 없어요. 기름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안 퍽퍽한 살이에요. 제일 안 퍽���해.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에 위에 갈비뼈를, 이게 갈비 라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위에 갈비뼈를 이렇게 붙여서 뼈 삼겹으로 팔아요. 아, 뼈 삼겹. 왜냐면 이게 갈비뼈예요. 삼겹뼈. 아, 저렇게 부위는 몇 장 안 나오니까. 아, 배 배인 게. 딱 올려서 소금 넣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고기만. 생 고기만 그대로 붙여. 맛있지? 연탄이 짱이란 게. 그래요. 돼지고기는 결이 없이 핑크색으로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 익었어요. 돼지고기는 흰색으로 결이 그 자른 다음에는 육즙이 커져서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잘랐을 때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물컹거리고. 안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결이 흰색 결이 생기면 다 익은 거예요.
맛있어? 또 말어? 어? 또 말어? 네 잔째요. 갈비살. 표정 잘 안 잡히지. 가운데를 딱 터치하면 잡혀. 됐어. 이걸 먹어야 돼. 아우. 와. 맛있어. 겁나 맛있어. 고기는 연탄 구워야 돼. 언제 이거 다 자르는데? 삼겹살 봐라. 와, 육살이랑 삼겹살 봐라. 기가 막힌다, 진짜. 광란다, 광란. 그렇지. 아, 네. 내가 자를게요. 네. 와. 먹다가 나오죠? 네. 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게 육즙이에요. 아. 흰색 다 있죠? 네. 드셔보세요. 네. 그냥 고기만 드세요. 소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고기만 먹어야죠. 네. 좋은 고기는 고기만. 아유, 소주를 먹고, 술을 먹고 먹어야지. 막 들어가네. 와. 뭐야? 나 걸렸지? 뭐? 와, 뭐가 또? 스테이크, 스테이크. 와. 왕토가 맛있는데. 이건 목살 중에 제일 야. 우와, 깻잎. 이거 삼겹살이랑 그리고 뭐야 콩나물 초무침? 뭐야 이거? 맛있지? 맛있어. 봐봐, 깻잎. 봐봐, 깻잎이 맛있어. 삼겹살. 내가 그때 먹었잖아. 와. 개? 어? 죽이네. 맛있어. 이 옛날에는 연탄에다가 이렇게 집에 다 연탄을 뗐으니까 너 모르지? 나 어릴 때는 연탄 집에 다 뗐잖아 보일러를. 그래서 김을 이렇게 다 연탄에다 꺼서 먹었다고. 목살은 얘는요 다 익은 거예요. 야, 예.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 아니 나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 나이 차이 많이 나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옛날에는 김을 다 연탄에다 이렇게 꺼서 먹었다. 어? 어른이 얘기를 하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홀랑 나하고 각 1년 차이 나는데. 2년. 1년. 생일이 20개월 넘게 나잖아. 무슨 20개월이야. 14개월이지. 4개월. 알았어. 김 꿔봐 하나. 꿔봐. 아 밑에 거 꿔봐. 꾸는 거 딱 하나 찍어야지. 멋있게. 아 연탄에다 김 올려. 그렇지. 아니 나 여기 탄다. 잘 안 돼. 가운데다 나 가운데다. 야 붙어. 왜 두 개를 꼬 한 번에? 아까 화장실 두 개 껐어. 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간장을 넣으란 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니 숟가락으로 간장을 퍼 넣어야 맛있어. 에이 언제 피냐 또.
그려. 간장을 떠. 그렇지, 누. 옳지, 옳지, 잘하네. 그렇게 해서 접어. 그래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옛날 생각나네. 아, 옛날, 어떤 놈? 아니, 옛날 놈이 아니고 옛날 생각. 아, 옛날에 어떤 놈하고 김을 먹던 생각? 자, 한번 먹어. 알았어. 네, 먹자. 좀 먹을게요. 막 찍으면 되나? 아, 그래. 가끔 좋아한다. 시원해. 고개. 이거 맛있어. 콩나물. 콩나물 초무침? 아. 그거다. 초. 콩나물 초. 무침. 다 먹었어. 나를 봐야 돼. 다 먹었다고. 아니, 콩나물 초. 고추장 무침? 그냥 초무침. 어? 초무침? 응. 어? 아. 콩나물 초도 이거 맛있네. 먹을 거. 먹어. 이거를. 나이프 한번 해야 돼. 에이, 다 흘렸어. 아. 좋아? 하고 싶은데 왜? 오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요? 표정이 뭐야? 맛있어, 맛있어. 그냥 시원해? 맛있어? 어. 그냥 냉면. 냉면? 냉국물. 줘봐. 아, 너 안 되겠다. 아, 이거 한 포 먹고 기다려보자. 너 많이 뜬다. 자를게. 맛있구만. 맛있구만. 하는 짓이 맛있구만. 5천원짜리 냉면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해. 아, 5천원짜리 냉면 중에. 드세요. 탕수육, 탕수육 먹어봐. 탕수육 지금 맛보다 뜨겁습니다. 응? 다 식었어. 고기는 금방 식어. 기름이어서 꺼내면 바로 식어, 고기는. 아니요, 너무 뜨거워. 꺼내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찍지 말고 먹어. 아, 오빠가 먹어봐. 어, 난 먹을 거니까. 바로 먹어. 어, 나 바로 먹을게, 나는. 난 할 수 있어. 좀 한 딱 된 거, 덩어리 하나만 딱 찍어서, 그렇지. 너무 커, 너무 커. 아니야, 덩어리 하나 딱 올려서 먹는 거야. 어, 뜨거운데? 뜨겁대! 다 이 사이즈 먹으면 커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안 돼. 이 좀 져도 돼. 내 입 아니? 아빠 먹어봐. 아니요, 나는 이거 찍고 있잖아. 좀 이따 나 먹을 때 네가 찍어야지. 아, 나 무서운데? 뭐 무서워. 안 돼. 한번 다시 자를까요? 네. 아, 먹고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그래야 구독자가 늘지. 아니야, 아니, 너무 뜨거워.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 되겠어. 항정살? 어디에도 어디에도 다르죠? 어디에도 없는 항정살. 항정살이랑 다르죠. 응. 맛있어? 달라요. 엄청 고소해요. 그럼요. 그래? 기름 자체가 훌륭해요. 고소해. 봐봐, 그거 봐봐. 이게 삼겹살 같은 항정살이잖아요. 좀 내려가, 네 얼굴만 나와. 이런 항정살을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엄청 고소해. 어, 나 먹을래, 이제. 먹어. 에? 항정살? 빨리 먹어. 아니, 나 이거 술 먹지. 이게 원래 술을 먹고 먹어야 진짜 맛을 안 나. 아, 다 식어, 빨리 먹어. 아니, 가서 카스 하나 갖고. 아. 빨리. 아, 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대표나요? 네. 가운데로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돼. 가운데로 해주세요, 가운데로.
이거 어떻게, 뭐 찍어 먹어요? 그냥 먹어. 식으니까. 소금이요? 아, 짜라, 짜라. 소금 해야 돼. 이렇게 소금. 그렇게 내가 줬냐? 이걸 찍어, 이거를. 아니, 그. 아. 아, 뜨거워. 와, 뭐야? 엄청 고소하지? 와, 진짜 맛있네. 와,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 맛 알다가 다른 데가 삼겹살 드셔보세요. 못 먹어요. 와. 유튜브에는 여자 구독자 없어. 다 남자 구독자야. 근데 남자 구독자들은 술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 술을 먹어야 돼. 산적 안 봤어? 이거야. 이거야? 삼겹살. 삼겹살, 연탄구이. 자, 이걸 어떻게 먹냐? 냉면 담궈 이렇게. 담궈 이렇게. 자, 이거 안 퍼지냐? 젓가락질 못 하는구나. 젓가락질 못 하지, 환장기. 자, 이거봐. 아! 그래야 돼. 자, 보여? 아. 해서 아우 소면 이거 봐봐 소면이 딱 먹고 아 맛있게 이만 사는 거야.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